크리에이티브 시청자 여러분들, 김입니다. 자, 오늘은 그동안 계속해서 코트 추천편만 올라와서 아쉬웠을 분들을 위한 MA1 추천편인데요.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MA1과 사이사이 코디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자, 그럼 제가 어떤 MA1을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자, 첫 번째 제품은 비앤서 제품입니다. 총장이 좀 짧은 트렌디한 MA1을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이 딱일 텐데요. 블랙이랑 그레이 두 컬러로 진행이 되는데 이 제품의 특이점은 후드가 탈부착이 된다는 점이에요. 많이들 MA1 코디를 하실 때 후드와 레이어링을 해주시는데 이게 직접 입으면 좀 부피도 커지고 좀 불편하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후드를 입은 척 페이크를 직접 해주셨어요. MA1 자체가 너무 힙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니멀 남친 룩을 평소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조금 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. 저희 모델이 M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작지 않았거든요. 하지만 좀 더 오버핏을 내고 싶다 하시면 사이즈 업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좀 미니멀에 어울리는 MA1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후드가 달려있을 때는 그냥 추리닝 셋업에 툭 걸쳐주시거나 평소 입으시던 데님과 연출을 해주시면 좀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해주시고요. 나는 그래도 미니멀해야 돼! 하시는 분들은 후드 떼버리세요. 후드 입지 마! 그리고 원래 입으시던 미니멀 룩과 함께 입어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캐주얼한 무대 미니멀 룩 완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Stalkers. 자,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MA1 제품들은 좀 제 취향을 반영을 많이 했어요. 조금 더 오버핏의 MA1인데요. 이 제품은 테이크 이지 제품입니다. 이름 그대로 헤비 오버핏이에요. 폴리에스터 겉감으로 가성비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만약에 코트에 돈을 많이 투자하셔서 MA1까지 투자하면 나 그지돼 하시는 분들은 가성비로 요놈 어떨까 싶어요. 디테일적으로 엄청 많은 제품이 아니라 진짜 핏감으로 승부보는 녀석이라서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박시한 MA1, 나는 힙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시면 이 제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도 이 제품의 포인트라 하면은 이너 안감 배색이 굉장히 화려한데요. 여기서 잠깐! 이것 때문에 이거 못 입어 하시는 분들 노노노노 입으셨을 때는 막상 안감이 엄청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점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전 개인적으로 이 화려함이 좋아요. 약간 야! 나만다! 야! 테이크이지 헤비 오버핏 MA1은 세 컬러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준비한 블랙 컬러는 무난한 제품이고 카키와 그레이로 진행이 됩니다. 만약에라도 블랙을 구매를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블랙 룩 당연히 입으실 수 있죠. 하지만 올블랙 맨날 입다 보면은 좀 심심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너 후드 제품이나 뭐 이너 티셔츠 맨투맨 제품 분의 색감을 확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확 해주시면 조금 더 관종 룩을 연출하실 수 있고요. 그레이 컬러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 즐겨 입으시던 뭐 연청, 중청, 진청에도 다 어울리기 때문에 청바지와 매칭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카키색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코디 방법은 하의를 카키 비슷한 톤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. 뭔가 셋업 추리닝이 조금 기엔지 날 때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셋업 느낌을 연출을 해주시고 이너로 베이지나 그레이로 포인트를 주신다면 좀 더 포근하면서도 컬러적으로 안정감이 있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컬러감은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Stalkers. 자, 다음 제품은 기본 MA1은 있어. 근데 나는 아우터 살 때 뭔가 포인트 되는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. 바로 인터섹션 제품인데요. 요 제품은 네이비 컬러 포인트가 들어간 게 특징인데 요게 지퍼와 소매 부분에 들어갔는데 이게 진짜 블랙과 엄청 차이가 나지 않는 네이비 컬러로 이게 막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티가 나겠지만 언제 스쳐 지나가면 모를 디테일이더라고요.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으실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돈 쓴 티를 내고 싶다면 요 아우터 저는 올블랙 코디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 또한 제가 좋아하는 좀 오버핏으로 연출이 가능하신데 총장이 엄청 길지 않게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모델이 입고 있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다운하셔도 충분히 맞을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Stalkers. 자, 마지막 제품 또한 자기 주장이 좀 강한 놈으로 데려오기는 했어요. 미스터 차일드 제품입니다. 요즘 들어서 독일군이라든지 아니면 니트라든지 페인팅 흩뿌리는 잭슨 펄럭 같은 그런 디테일이 인기가 많더라고요. 근데 신발에만 그걸 하냐? 노노. MA1에는 어떠실까요? 나 엄청 홈쇼핑 같아. MA1 밑단 쪽 전체적으로 페인팅이 흩뿌려진 느낌이 연출되어 있는데요. 이게 엄청 튀는 컬러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적당한 유니크함 같아요. 너무 과하면 여러분들 싫어하실까봐 뭐 이것도 과할 수 있지만 제 기준 적당합니다. 이 제품도 당연히 스릿한 감성을 뿜뿜 풍기면서 조거 팬츠와 연출이 가능하시겠지만 이 제품을 좀 더 스트릿, 완전 스트릿 딱 감성저라고 외치게 코디를 하시려면 포인트 데뉴가 연출을 해주셔도 좋더라고요. 스트릿 감성 극대화 플러스 관종력 상승.
요 예쁜 제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프리사이즈로 진행이 됐다는 점입니다. 요 제품 모델한테는 적당한 오버핏 연출이 되긴 하지만 제가 입으면 엄청 크더라고요. 작은 사이즈 있었으면 여성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긴 하네요. 그래서 요 제품은 개인 취향이 듬뿍 반영이 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그 페인트 그런 느낌과 어우러질 제품이라고 생각돼서 추천드려봅니다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MA1 제품군들을 추천드리고 코디도 살짝, 아주 살짝 맛봤는데요. 코트도 좋지만 가끔 집 앞에 편히 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안 꾸며도 되는 친구들을 만날 때 그럴 때 걸치기 좋은 아우터가 MA1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? 스타일 MA1도 좀 맛보실 분들 계시잖아요? 자, 이 제품으로 이벤트를 진행할까 하는데요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개인 취향이 조금 많이 반영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